돈을 귀히 여기는 자는 재물을 가지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멀쑥하게 생긴 청년이 찾아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일꾼으로 채용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짐이라는 이 청년에게 창고에 구석진 방을 쓰도록 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신세에 거처와 일자리를 준 주인이 너무 고마워 그는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일했던 청년 지미의 태도는 농장 주인 외동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이 끝나면 둘이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속삭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둘이 만나는 것을 농장 주인이 알게 되었고, 주인은 종놈 주제에 겁도 없이 주인의 딸을 넘본다며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청년은 짐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벌벌 기어 목숨만 간신히 건져 그곳을 빠져 도망갔습니다. 그후 3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가 미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어 온 나라는 축제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자수성가해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전역한 후 6번의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이 많은 농장 주인이 오래된 창고를 개조하기 위해 구석진 방을 치우던 중 오래전 지미가 쓰던 진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가방의 옷가지 사이에서 낡은 가죽 성경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성경책 첫 장에 적힌 글을 보고 나이 많은 농장 주인은 갑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성경책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경책에는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미국을 대표하는 제20대 대통령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지미, 제발 나를 기억하지 말아주어. 대통령 가필드. 농장 주인은 미국 대통령을 사위로 둔 장인어른이 될 뻔한 행운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일화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 누구라도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입니다. 음지가 양지로 변하고 양지가 음지로 바뀌어 버린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는 아주 빈번했습니다.